대한민국의 취업난에도 MZ세대들의 퇴사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2030세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로 자산을 1원도 들이지 않고 차량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이벤트는 창업자금 또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벤트인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참고로 신청 기간이 여유롭지 않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업지원 기프트카는 현대차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차량을 이용해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차종 내 창업용 차량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취득세금 및 보험료 또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여기서 차종은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 생산 차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초기 창업자금 500만 원을 지원하며 창업 로고 제작 및 차량 랩핑 등의 마케팅 비용, 지원자들의 창업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전문 컨설턴트와의 1대1 컨설팅, 창업 아이템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총 4박 5일의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만 18세 이상이며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저소득자에 해당됩니다. 일반 저소득자의 경우 아래 월평균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신청기간이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로 약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청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기한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를 메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방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전에 기프트카 이벤트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신청이 불가하며 기프트카를 지원받는 경우 차량 인도 후 6주 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만약 창업활동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로 지원받은 차량의 경우 재단과의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여 2년간 매도와 담보 대출은 불가하며 지원받은 랩핑은 훼손 및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2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2 창업지원 기프트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7월에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9월 초에 최종 발표가 난다고 하니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선발되어서 꼭 창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 기준 및 자세한 사항은 정보란에 적시해둘 테니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